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4대 종교 성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테마 기획을 하든가 또 방문을 하면 충분하게 아마 볼거리가 즐길 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래서 앞으로 4대 종교 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순례 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색의 네 가지 종교. 엄불교는 근원 발상지이기 때문에 백수 길용리가 근원 발상지 소태산 대종사가 여기서 구도하고 엄불교를 창시한 곳이기 때문에 엄불교 근원 발상지입니다. 또 불교는 백제불교 최초 대례지가 영광이어서 특히 불갑사가 그 처음에 마란타 존자가 그걸 설립했던 그런 사찰이고, 또 천주교는 또 순교지가 여기가 있고, 기독교 순교지는 또세 군데나 있습니다. 그래서 염산에 두 군데, 법성에 한 군데, 그 정도로 세 군데나 있어놔서, 4대 종교가 종교 성지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테마로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순례 코스를 만든다든가 또 탐방 코스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머무르고 가는 체류용 관광지로 개발 승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임기 동안에 이걸 가시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